안녕하세요, 농현미로입니다. 예전에는 이잎을 보고 못 느꼈는데 요즘은 이게 확실히 느껴지네요. 이잎은 열이 갇힌 거예요. 왜이 생각을 예전에 못 했을까요? 고온장애가 왔을 때 잎의 느낌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고온장애는 무서운 거예요. 고온장애는 디참외가 안 달립니다. 디참외가 달려도 그냥 익어요. 이 생각을 예전에 못 했네요. 자, 일단은 색깔이 지금 났고 한번 가위질 했겠죠? 가위질 했겠고. 자, 그 다음 참외가 달려야 되는데, 그 다음 참외가 안 달립니다. 자, 그 다음 참외가 안 달리기 시작하면 수는 당연히 좋아지는 겁니다. 작물의 흐름이죠. 새순이 나오고 꾸준히 참외가 달려야 되는데, 이렇게 참외가 끊겨버리면 수는 더 좋아집니다. 그렇다고 잎 하나하나의 느낌이 그렇게 질소 가본모도 아니에요. 단지 참외가 안 달리는 거지. 자, 저는 이걸 보고 이게 물이 끊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맞는 이론이죠. 물이 끊기니까 꽃이 빨리 삭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끊겼냐? 이게 물의 문제였느냐?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건 환기 문제예요. 환기가 안 되니까 꽃이 자꾸 시드는 거죠. 자, 꽃의 끝이 이렇게 말리는 거죠. 관찰을 해보세요. 네바트 참외가 없다면 한낮에 온도를 필히 확인하세요. 자, 이런 잎이 왜 나올까도 확인해 보시고, 제 눈에는 고온장입니다. 자, 일단은 이상입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농현비루입니다. 자, 세 번째 방문입니다. 7, 7, 14. 한 10일 내지 한 12일 됐어요. 내가 처음에 오고 지금까지. 자, 앞전에 여기 내가 온도 얘기 한번 해줬죠. 뜨문뜨문 새순 나오죠. 새순이 나오면 모든 곳에서 이제 더벅숭이 터집니다. 순을 빼올리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순을 빼올리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꽃을 얼마나 만들어서 빼올리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확 올라오면 안 됩니다. 확 올라오면 다시 꽃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든 꽃을 만들어서 올려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는 분도 계세요. 11m. 큰 하우스인데, 왜? 더 열을 많이 받냐고. 원래 큰 하우스가 한낮에 열이 더 세요. 자, 포인트는 이제 깨어납니다. 여기 골물 줄 겁니다. 골물 주면 생장 속도 빨라질 거고. 자, 따단 따단. 다음 주 수장이 들어가면은 다음 주 끝물에 1일, 10일, 10일. 아무리 늦어도 3월 10일까지 수정은 될 거예요. 한 달. 그러면 4월 10일, 4월 20일. 4월 20일부터 수확이 시작되겠네요. 4월 20일. 너무 늦죠? 늦어도, 순이 너무 많이 갔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자, 요런 포인트. 자, 꽃을 만들어서 빼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수정을 할수 있습니다. 자, 따지 마요. 이제 안 따올립니다. 그냥 올립니다.
자, 이상입니다. 요런 걸 잘 판단하세요. 파이팅 합시다. 안녕하세요. 농현비로입니다. 관찰은 답이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터벅순입니다. 정말 빨랐는데, 모든 게 다. 근데, 선을 넘지 못하네요. 아시 수학도 제법 빨랐고, 순도 확실히 들어갔었고, 그런데, 순을 못 배울렸고, 그리고, 꽃을 못 만들었고, 결국은 터벅순을 만들었네요. 터벅순이 오는 이유가 뭡니까? 종친단 얘기에요. 종치는 이유가 뭡니까? 뿌리, 온도, 수분. 여기가 뭔가 안 맞다는 뜻이에요. 입끝이 어디 갔느니? 저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자, 저 관찰해 보시고. 왜 터벅순이 나왔을까? 이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자, 질서. 여튼 저라면 계속 꽃을 만드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열매 내리는 거 보면서 환기도 잘 할 거고. 자, 그런 부분 자,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